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올해도 시마노에서 새로운 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 콘퀘스트 D10액 그리고 20 메타뉴 그리고 또 오늘 비교를 해볼 20 트윈파워 이렇게 릴 3개가 도착해 있습니다. 박스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콘퀘스트랑 메타뉴은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고 오늘은 트윈파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 모델인 1호 트윈파워와 20 트윈파워가 어떤 점이 바뀌어서 출시를 했나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출시한 18 스텔라, 19 뱅키쉬, 19 스트라딕 다른 릴이랑은 어떻게 다른가도 릴 사양 일람표를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윈파워의 라인을 감아서 간단하게 드래곰도 다른 릴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마노 홈페이지를 보면서 1호 트윈파워랑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C2000번부터 C5000번까지 13가지 사양이 나왔고요. 모델명에 있는 C는 컴팩트 바디, PG는 파워 기어, HG는 하이 기어, XG는 엑스트라 하이 기어이고 S는 쉘로우 스풀, M은 미디엄 딥 스풀 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C2000 S 모델 기준으로 1호 트윈파워랑 스펙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어비는 5.0에서 5.1로 바뀌었고 드랙력은 3kg로 동일합니다. 무게는 1호 트윈파워가 195g인데 20 트윈파워는 180g으로 15g이 줄어들었고 스풀치수는 42에서 43mm로 1mm 커지고 스트로크는 12mm에서 13.5mm로 1.5mm 커졌습니다. 권사량은 3LB 기준으로 110m로 동일하고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라인이 감기는 양은 66cm에서 69cm로 3cm가 길어졌습니다. 핸들 길이는 40mm로 동일하고 베어링도 동일합니다. 가격은 4만엔에서 43,000엔으로 3,000엔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트윈파워가 새로 출시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금속 로터입니다. 로터 소재가 1호 트윈파워는 수지인데 20 트윈파워는 마그네슘으로 바뀌었습니다. 트윈파워 전부 마그네슘 로터는 아니고 크기가 작은 2500번까지는 마그네슘 로터이고 3000번부터는 알루미늄 로터입니다. 로터가 수지에서 금속으로 변하면서 강성이 높아져 후킹 드랙 성능이 좋아지고 릴링감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은 4000번 기준으로 1호 트윈파워에 비해서 약 60% 변형률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은 바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스텔라만 금속 로터였는데 이번에는 트윈파워도 금속 로터를 사용하면서 스텔라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스텔라도 금속 로터입니다. 다음으로는 하간의 바디입니다. 금속 바디인데 유튜브를 보니 그 바디 전체가 금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다 금속인데 요 부분 요쪽 반틈은 CI4 계열이라고도 하네요. 하간의 기어 X프로텍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또 마이크로 모듈 기어와 사일런트 드라이브가 적용되어 릴링감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 기어도 처음에 스텔라에만 들어갔는데 작년에부터 뱅키쉬 그리고 스트라딕에도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들어갔고 원래 트윈파워에도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들어갔습니다.
또 스트로크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스펙에서도 봤듯이 12mm에서 13.5mm로 늘어났고 C3000번 사이즈 기준으로 비거리가 약 5% 늘었다고 합니다. 이외로 드랙와셔를 4000번까지는 펠트 재질, C5000번은 크로스 카본 와셔를 사용했습니다. 신설계 베일이 적용되었고 라인 클립도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스텔라입니다. 1호트인 파워랑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로터 재질이 수지에서 금속으로 바뀌었고 하간의 기어 둘 다 적용이 되었고 마이크로 모듈 기어 사일런트 드라이브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간의 기어도 다 있지만은 18 스텔라 이후 신형 기어 설계라고 합니다. 방수 성능도 코어 프로텍터에서 엑스 프로텍터로 변경되었고 롱 스트로크 스프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본 와샤는 C5000번에만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그 릴 사양 일람표를 보면서 18 스텔라, 19 벤키시, 19 스트라딕이 어떤 점이 다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가 18 스텔라고 두 번째가 트윈파워, 세 번째가 벤키시, 그리고 스트라딕입니다. 베어링은 전부 SARB 베어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울테그라부터 SARB 베어링이 적용되었고 나스키까지는 일반 베어링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으로는 베어링 개수입니다. 트윈파워가 9개이고 스텔라가 12개, 벤키시가 11개, 스트라딕이 6개입니다. 옆에 숫자는 더블 핸들 사양으로 핸들 노브에 베어링이 2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트윈파워 분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윈파워 C2000번 분해도입니다. 베어링이 총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SARB 베어링은 6번, 13번, 113번, 98번 이렇게 6개가 SARB 베어링이고 나머지는 일반 베어링입니다. 또 뒤쪽에 보면 79번과 92번이 부싱인데 나중에 세척 정비를 할 때 부싱을 빼고 베어링을 꼽으면은 쉽게 베어링 개수가 두 개가 더 늘어납니다. 스트라딕은 베어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트라딕은 베어링이 6개인데 요 부분 6번, 13번, 그리고 113번 핸들 노브에 한 개씩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벤키시는 베어링이 11개인데 부싱이 들어가 있던 92번에 베어링이 더 들어가 있고 21번에 베어링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가장 많은 스텔라는 부싱이 들어가 있던 79번에 베어링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모듈 기어입니다. 마이크로 모듈 기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일런트 드라이브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X10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도 X 프로텍터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바디 재질입니다. 스텔라는 마그네슘, 트윈파워는 알루미늄, 벤키시는 스텔라와 같은 마그네슘이고 스트라딕은 알루미늄입니다. 다음으로 로터 재질인데 스텔라와 트윈파워는 마그네슘으로 갖고 벤키시는 CI4고 스트라딕은 수지입니다. 드라이브 기어 타입은 스텔라는 하간의 기어에 특수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간의 기어 듀랄루민입니다. 피니언 기어는 다 노세입니다. 핸들 재질은 스텔라, 트윈파워, 스트라딕이 알루미늄이고 벤키시는 CI4입니다. 핸들 타입은 다 같은 나사식 타입이고 원피스 베일 재질입니다. 스텔라와 벤키시가 티탄이고 트윈파워와 스트라딕이 스테인레스입니다. 드랙 노브 재질은 스텔라가 금속, 나머지는 수지입니다. 스트로크도 다 롱 스트로크입니다. 릴 사양표 보면서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라인을 감고 간단하게 릴들 드래그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20 트윈파와 다른 리를 간단히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콘퀘스트와 메타님도 오늘처럼 전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